형님들, 오늘 저와 함께 영화를 안내할 도우미는 바로 여기는 한 클럽. 이곳에 어리버리한 남자가 들어왔는데요. 오빠 차 있어? 차는 없고 패기는 있어. 뭐라는 거야 찌질이가. 역시 오늘도 먹혔군. 그게 먹혔을 리가. 어? 먹혔어? 역시 여자의 마음은 미스테리군요. 가마 오늘 저도 그럼 클럽을. 이 여자 이름은 아나. 거세를 치른 아나는 의미심장한 한마디를 내뱉는데요. 여기는 교도소. 그렇습니다. 벌써 눈치채셨죠? 그녀의 남편 쿠로는 수감 중인 겁니다. 오, 이곳들이 면회장이 모텔인 줄 아나 보네. 스페인의 인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군요. 쿠로, 그는 은행을 털던 중이었죠. 운전만 해도 되는 단순 임무였으나 그렇게 뿔뿔이 흩어진 팀원들을 뒤로하고 경찰과 추격전을 벌이던 쿠로는 결국 잡히게 된 거죠. 그리고 수감되어 있는 동안 우연히 한 커피숍에 들린 호세. 아나를 보자마자 그냥 호르몬이 터지는 호세와 달리 몰구나봐. 그날 이후부터 커피를 계속 하루에도 몇 잔씩 처먹으며 기웃기웃하는 호세. 도박까지 하죠. 어우 저 논팽이들. 그리고 아나는 살짝 하루에도 매상 절반을 차지하는 저놈에게 조금은 관심을 줘야겠습니다. 호세는 아나와 가까워지기 위해 그녀의 동생과 친하게 지냈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탈모야 이 새끼야. 그리고 목적을 잃은 호세. 또한 죄책감이 몰려드는 아나입니다. 드디어 출소하게 되는 쿠로. 이리와 정수기. 두부 가져왔어? 내 입에 있어. 그리고 홀로 남게 된 호세입니다. 그렇게 성실히 살려고 하는 쿠로. 그런데 이런 씨발. 아우 또 왜 지랄이야. 두부 어디에 숨겼어? 나 자기 전에 두부 먹어야 되는 루틴 있는 거 몰라? 예, 나 사랑해. 이 무슨 뜬금포. 어? 그렇군요. 너무나 달라져 있는 아내 아나. 그녀는 쿠로를 어머 팔군이 어이구야. 아무튼 남편은 어색해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다른 곳에 있는 거죠. 그렇게 호세가 보고 싶은 마음에 메시지를 적었다. 결국엔 지우는 아나. 이런 아내의 노력을 아는지 모르는지 쿠로는 매일같이 아내의 돈으로 도박을 합니다. 그리고 호세는 복수라도 하듯 38광대 그냥 너 화투를 치지 마. 여보 순 두부 해놨. 아니 두부 해놨다고. 아, 미안 어디 있어? 그가 그토록 좋아하는 두부까지 해놨건만 이렇게 매정할 수가 있나요? 이런 그녀를 위로하는 건 남편이 아닌 제가 원래 이런 사람은 아니지만 혹시 두부 남는 거 있나요? 다음날 남편이 없는 틈을 타 쿠로를 피해 호세의 별장이가 잠시 지내려는 아나. 그리고 이 사실을 알아버린 쿠로. 어? 여기 웬일이야? 자자자 잠깐만 내 얘기 들어봐. 잠깐만 다른 거라 미노비야. 어? 이게 무슨 소리인가요? 니미키는 손. 그렇습니다. 쿠로와 쿠로 일당들이 은행을 덮친 그날 호세의 사랑하는 여자친구도 그 은행에서 업무를 보고 있었죠. 그런데 하필 일당 중 한 명이 그녀를 죽도록 가격하여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된 겁니다. Porque no quiere que le pase nada a tu familia. 하지만 아무리 이렇게 때려봤자 난 이제 잃을 게 없어. 그래서 Tú ayúdame a encontrarlos y preocúpate de que no me pase nada antes. Le pasa algo a mi mujer o a mi hijo. Te juro por Dios que te mato. 그의 복수를 돕기로 하는 쿠로입니다. Rihanna, unos colegas te buscan. 그게 첫 번째 타깃을 찾았죠. 예상과 다르게 너무나도 친절한 이 남자. 뭐야 여기 파이터들이 가득한 곳이잖아요. 아따마 괜찮겠어? 아니 근데 형님 누가 모가지 가격하셨어요? 목소리가 왜 그러신지. 맥주까지 대접하는 남자. 그의 호의에도 불구하고 호세는 인정사정 볼 것 없이 남자를 여러 차례 찔러버리는 호세. 그렇게 그래서 뭐 어쩌라고. 그렇게 대충 손은 맥주를 씻고요. 옷은 이게 이 뭐야? 왜 니네가 그걸 입고 있어? 친구들이래요.
그렇게 전력 질주하여 무사히 그곳을 빠져나가는 둘입니다. 그리고 열어. 이어서 다음 목적지에 가기 전 숙소에 들린 둘. 불편한 동행 그리고 형언할 수 없이 갑자기 느껴지는 연민. 그렇게 흐느끼며 하소연하는 호세에게 묘한 동정심이 느껴지는 쿠로이죠. 가세 살기. 아, por aquí. Bueno, eres José. 다음 타깃의 남자는 뭔가 수상한 낌새를 눈치챈 것 같습니다. En el barrio. No. 오직 이 자리에서 편안한 마음을 가진 건 타깃의 아내뿐이죠. 드디어 아내가 자리를 떠났고. Si queréis os lo enseño ahora. Tengo que ir a echar de comer a los cerdos. 그렇게 두 남자를 물리쳐 보지만 끝까지 같이 동행하는 호세와 쿠로. A verte. 불안한 마음에 남자는 손을 씻었고 과거와 다른 삶을 살고 있다 은근슬쩍 애원해보죠. 그리고 아니 뭐요, 언제 장총을 구해놨게야. 그렇게 호세는 남자를 처리하러 갑니다. 태어날 자식이 있다면 구해달라고 하죠. 뻔뻔하네요. 남의 여자 건드릴 때 언제. 그럼 누구? 바로 아나의 친동생 이름이죠. 아나에게 접근하기 위해 친해져 늘 함께 있었던 후안호. 그런데 이때 뒤늦게 쿠로가 호세를 말리려 나타났습니다. 끝까지 남자를 추격하는 호세. 그렇게 남자는 동만 씻어지느냐? 어, 근데 이건 너무 밥맛이다. 그런 또 이때 어머 이년 누구야? 어? 뭐야? 모든 것을 알아챈 하나, 핸드폰이 없던 하나는 공중전화까지 힘껏 뛰어갑니다. 그리고 전화를 걸었을 때 Soy yo. Está ahí mi hermano. 다행히도 늦지 않았죠. No, ya le llamo yo. 누나의 전화를 통해 위험을 알게 된 동생 후안호. 하지만 어쩌면 늦은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안호는 그렇게 천암을 죽이는 것을 말릴까 쿠로를 트렁크에 넣어뒀었죠. 그리고 트렁크에서 나온 쿠로는 웬 낯선 곳에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바로 약속대로 아내를 만나러 오게 해준 거죠. 그렇게 아내에게 성큼성큼 다가가는 호세 되겠습니다. 이렇게 영화는 마무리가 됩니다. 영화 조용한 남자의 분노였습니다. 스페인 대표 영화 시상식 중 하나, 고야상에서 2017년 작품상과 신인감독상을 수상한 영화였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남우조연상을 탄 분이 바로 이 답답한 목소리의 남자 배우이신데요. 이렇게 쉰소리가 대중들에게 먹히는 거라면 길이조도 이렇게 하면 되나요? 특히 이 영화의 가장 감명 깊었던 포인트는 팔근육.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길이조였습니다. 끝. 형님들, 오늘도 길이조 채널 구독하시고 끝까지 시청해주신 형님들께 감사드리며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형님들의 알람 설정이 저에겐 힘이 되고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시원한 맥주 한잔 하시면서 잘 마무리하시길 기도합니다. 길이조.